몇 살이세요? 저는 아, 저 꿀벌. 아, 말투 너무 꿀벌. 몇 살이세요? 뭐 드라마, 드라마. 오늘 괜찮다. 딱 좋다. 사이도. 동윤이가 형이 있대, 형이. 회사 다니는 형이. 닮았어? 동윤아, 너랑 형이랑? 뭐 닮았죠? 왠지 형제가 조금 더 남자스럽죠? 아니, 근데 언니 애기 있어요? 나 결혼도 안 했다. 이제 해야지. 애기 먼저 낳아요. 나 이 나이에? 왜? 할 수 있어. 언니 계란 그거. 계란이래, 에그. 에그? 얼어요. 에그? 얼어요. 난자를 얼리라고? 계란이래. 진짜 웃기다. 내가 계란을 낳니? 어, 계란이. 진짜 웃기다. 내가 계란을 낳니? 내가 계란을 낳니? 난자. 나 닭이니? 아니, 근데 표현이 되게... 난소? 난자, 난자. 아니, 근데 표현이 되게 독창적이신 것 같아. 근데 맞잖아, 그치? 맞아. 아, 나 진발이. 네. 봐봐! 아, 알아들을 수 있어. 네, 동현 너, 동현 알아. 나 지금 뭔 소린가 했어. 야, 아, 나 진발 여기서. 야, 아, 나 정말 여기서 무슨... 나 재석 오빠 표정 봐. 근데 어찌 됐든 그 뭐 요즘 얼리고 그런 분들 많아. 정자 다 냉동 정자, 냉동 난자. 야,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 이게 무슨 방송이야. 알타리무 뭐지? 아, 나 알타리무는 또 뭐야. 아, 나 정말 진짜. 알타리무라고 방송이야. 어 좋다. 근데 동윤이는 논? 윤. 아, 윤. 동윤님이 있어. 동윤. 너 왜 그거 안 물어봐? 이 넷 중에 한 명만 싸겨야 된다. 이거 무인도예요. 제가요? 무인도인 거야. 야! 동윤아 뒤에도 있어, 뒤에도. 여기 있어요. 보여요. 시선피하는 것 봐, 일부러. 근데 매주마다 방송 안 나가. 아, 진짜요? 무인도야.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그냥 한 명을 골라야 돼요. 그럼 오빠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아요? 민석 씨는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맞는 거야? 민석? 오빠! 민석? 오빠? 헤이, 민석? 오 마이 갓! 저는 양파예요, 별명이. 양파가 왜? 까도 매력 계속 나와가지고. 와, 위주 아주 장난 아닌데, 오늘. 야, 나 진짜 웃겨. 나 제일 웃겨. 아이고, 그만해라, 좀 그만해, 좀. 우리 다 똑같은 나이야, 지금. 25살이야, 전부 다. 25살이요? 나는 그냥 나야. 진짜 솔직하게. 네. 저는 누나 한번 만나본 걸 써본 것 같아요. 저는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 제시? 왜? 아, 이거 나가야 되겠다. 아, 진짜. So real! So real! 네가 정신 못 차렸어. So real! 왜요? 아니, 재밌잖아요. 전선우랑 있죠. 완전 썩 빠졌겠다. 아, 2차 확 한번 시켜야겠다. 아, 우리 고만하자. 분위기 너무 안 좋네. 아, 진짜. 요즘 많았잖아요. 틀렸어. 너 내 차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희도. 여기 분위기는 좋지. 이 학원 차가 운전하면 굉장히 힘든데 아, 재밌어. 그런데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이거 진짜 잘해. 스타트 잘해주셔야. 스타트. 조용해. 스타트 잘해주셔야. 스타트. 조용해. 스타트. 그모. 아니, 얘가 계속 잘해달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맞는 말. 자, 갑니다. 장르 공포. 공포. 오예, 공포. 공포 죽이는 거. 공포가 어려워. 감자전. 감? 전 너무 어려운데, 전. 감싸다가. 감싸다가. 잡아버렸는데. 전라였다. 전라였다. 저거 미쳤네. 어? 졌다. 아. 누나, 장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19금 말고. 19금. 19금? 오케이, 어느 정도 19금? 야동 야한 거예요? 비타민, B. 비가 오는 날에 흠뻑 젖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 흠뻑 젖었는데. 탑. 나 오빠 도와줘, 탑. 박재훈! 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태양이 나를 감싸고. 귀에 흠뻑 젖는데 어떻게 타오르는 거야? 너무 어렵다. 아니, 귀에 흠뻑 젖는데 어떻게 타오르는 거야? 너무 어렵다. 아니, 너무 어렸어, 오빠. 나 스트레스. 오케이, 컴온. 오케이, 알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어, 타오르는. 자, 갑니다. 이번엔 청춘 로맨스. 오케이. 청춘 로맨스. 청춘가 뭐죠? 청춘. 로맨스,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아, 좀 야한? 아니. 꿋꿋한. 하이틴. 하이 로맨스. 말 그치 좋아. 하이틴. 아저씨. 아.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잠깐. 저시예요? 아니면 저? 저. 아름다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 어때? 그 얘기는 빠지질 않아, 매주. 저. 손! 아! 땡이야. 아, 잠깐만, 자, 이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자, 저! 저! 저기를 봤는데 씨... 씨...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 잘했는데 왜? 뭘 잘해! 자, 갑니다. 장르 멜로. 알파카. 알. 알란가 몰라. 파리에서 노아 내가 했던 그 일. 파리에서 노아 내가 했던 그 일. 카 안에서. 야! 카 안에서. 야! 야! 여기까지 잘 만들었는데. 아유, 나 이거 미쳐. 아, 제시하고 미주 나 미치겠네 얘들 때문에. 갑니다. 자, 19금 고구마. 고. 아, 고. 고모랑. 뭐야. 왜 19세야 못해. 왜 그래. 19세라고. 아니에요? No. 아니 뭐가 왔을 때 바보. 우리가 먼저 할게. 헤이. 19세인데 왜 안 됐어? 그러니까 되지. 여기 너무하다 오늘. 너무 빡빡하네. You ready? Okay, ready. 헤이. 제시. 시. 과연? 짝. 아! 아! 야! 야! 내 사장님! 내 뭐? 사장님! 야. 어려워. 어렵다 진짜 문제가. 야! 야! 오나라 언니! 나? 오나라 언니? 나? 내가? 이건데! 내가 저렇다고? 또라이! 또라이! 내가? 이것도 진짜. 미친년아? 사이코! 사이코! 미친년아? 사이코! 사이코! 야 오나라 언니. 나 처음 들었네. 사이코패스! 뭐? 근데 아, 아니 정답이야? 지만 괜찮아.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 다른 거 몰라 이거. 패스 뭐지? 언니 왜 패스야? 언니 설명을 해요. 야 내가 맨날 마셔. 내가 아, 내 술. 아이 야이씨 야 커피 단백질. 아이 재밌네. 아이스 물 알아 아메리카노. 아니 근데 우유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 들어가 있는 거. 우유 들어가 있는 거. 어이 깜짝 놀랐네.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야, 우리 여자 생리할 때 뭐 많이 먹어? 생리할 때 뭐 먹어? 대추차? 뭔 소리야? 초코파이. 야, 용아야, 우린 못 맞추지 이거는. 화이트 말고. 어? 화이트 말고. 화이트 X 느낌.
대박이다. 아, 미주 대박이야. 맞았어요? 아, 너무...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와 둘이 뭐 이렇게 말해. 진짜. 근데 너 지금 끝났다니까 전섬이 또 우리 용아한테 자꾸 귀손말하고 너 뭐라 그랬어 제가? 아 근데 이거 가짜인 것 같아. 그냥 갔어? 벌써 지나갔어? 그래. 얘도 여자도 흔들려. 너 심해야 봐. 같이 해야 돼. 제 생각에는 너무 돌 개수가 작아요. 너무 조금이지 않아? 더 있을 거야. 여기 뭔가 문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금 몇 살이에요, 역시? 34이요. 34? 그러면 나랑 손... 친구 해요. 뭘 친구야? 너보다 동생인데. 친구지. 아, 그냥 소민이라고 불러. 소민아. 뭘 소민이라고 언니 나도 소민이라고 해도 돼? 와 진짜 영광 씨 나라야 한번 해봐. 언니. 나 진짜 내가 토할 것 같다. 소민이 이후에 진짜 느끼하다고 느낀 것처럼. 진짜 약간 내가 느끼해? 영광아 내가 느끼해? 왜? 안 느끼해요 소민 언니. 아 just a little 느끼 오케이. 아 just a little 느끼. Come on yeah just a little 느끼. Just a little 콤콤. 뭔가 강아지 잘 받았는 거. 아, 저 무슨 강아지 발 강아지 발걸음이 너무 귀여운데? 그 귀여운데 약간 콤콤한. 아, 뭔지 알아. 와, 언니 표현 진짜 죽이네. 나 영광 씨 그거 봤어요. 혼자 사는 거. 프로그램. 아, 먼지를 엄청 닦더라고. 아, 진짜요? 약간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좀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얼마 됐는데 영광이? 저 한 지금 한 12년? 아 꽤 됐구나.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거의 22. 야 나는 14살부터 혼자 살았어. 야 지금 배탈하는 게 아니잖아 현주야. 아니 싶다고. 현주야 나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네. 아 진짜요?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도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너 혼자 한번 좀 살아보지 좋은데.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아, 애기야, 애기. 나는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서워해. 나는 자는데 변기 물이 그냥 혼자 내려가더라니까. 물이 그냥 혼자 내려가더라니까. 오, 나 뭐야. 그때 진짜 울었어. 너무 무서워서. 야, 귀신이 화장실 쓴 거야? 그냥 아니야, 소민아 그거는 네가 많이 저기 변을 봐가지고. 아니에요. 나중에 끊어내려간 거야. 센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아, 나 똥 안 싸. 야, 똥을 안 싼 사람이 어딨어. 안 싸요, 오빠. 우리 안에 똥구멍 없어요. 아, 진짜. 아이, 진짜 뛰어. 아, 진짜. 약간 옆모습 이승기 닮은 것 같아. 아, 승기 씨도 컴온. 성기 씨도 보고 싶다. 마지막 게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 성기라니. 성기라니. 아, 죄송해요. 아, 제시 때문이야. 승기. 나랑 있으면 그런 기운이 있지. 두 번째 거 뭐였죠? 변리사가 있는 변리사래. 변사가 있는. 와, 재밌겠다. 변리사가 뭐지? 야, 그게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변리사는 특허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변사가 있는 중식당.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56년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빠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네. 어? 꽁트도 만약에... 잘했어요, 옛날에? 꽁트? 네. 꽁트 잘했는데 많이 안 써줬어. 괜찮아요? 뭐 안 괜찮아? 뭐 안 괜찮아? 아까 꽁트 할 수 있는 거 보고 싶어. 아 진짜. 에 다들 죄송 무시하지 마. 안 무시해. 야, 네 말이 더 그래. 네 말이. 얘가 언제 무시를 했어? 여기 연남동이지? 연남동, 예 맞아요. 오, 언니 여기 가본 데야? 나 와봤었어. 응, 나도 가끔 놀러 와 여기. 그래? 진짜 네, 좋아. 진짜 나 한 16살 때 청바지 사러 왔어. 그러니까 어린 게 그냥 혼자 사.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걸었는 줄 알아요? 나 여기서 티팬티도 샀어요. 오 예. 그때 티팬티도 샀어요. 오 예. 너 그때부터 입었어? 언니 14살 때부터 티팬티. 아 진짜? 한국 나이로 14살? 아니 미국 나이로? 갑자기 팬티 얘기는 왜 아니에요?
나는 햄라인 아니면 안 입어. 나는 팁, 나는 할머니 팬티 못 입어. 저기 우리 팬티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죠. 그런 느낌.